조개류는 현탕물을 예방한다. 그렇습니까? 현탕물을 예방한다. 자, 수온이 T도시고 개체 중량이 Wg일 때 A조개와 B조개 1시간 동안 예거하는 양. 자, 쭉 읽어보면은 QB분의 QA네요. 그죠? 그러면 QB, QA. 이렇게 되네. QA. 그 다음에 수온이 10도씨이고 T가 수온이죠. 그러면은 이게 0.01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 1.25 그 다음에 A조개와 B조개의 개체 중량이 각각 8g. 그러면 W가 8g이니까 이게 8. 이게 되네, 그죠? 0.25. 그다음 QB. QB는 0.05 곱하기. 똑같이 10도씨에 0.75 곱하기 8에 0.39. 자,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자, 나누게 되면은, 일단, 자, 는 하고 이제 나눕니다. 바로 이게. 나누면은 여기는 5분의 1 곱하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에 1.25 빼기 0.75죠. 그러면 여기는 0, 5, 0.5가 되네. 0.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남죠. 여기에. 8은, 여기에 0.25, 0.39, 여기 0.05가 밑에 분모에 이렇게 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는, 분자는 2에 0.5 곱하기, 그 다음에 2, 5, 10, 5에 0.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자, 2의 세제곱되니까 2의 세제곱하면 0.15 이렇게 됩니다. 는, 자, 이거랑 요거랑 계산하면은 0.15니까 2의 0.35. 그 다음에 이거는 5가 이게 되죠? 5의 1, 0.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점 2의 0.35 곱하기 5의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다기 B. A는 0.35. B는 마이너스 0.5. 그럼 A 다기 B는? A 다기 B는 마이너스 0.1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